섭섬이 보이는 곳도 올라간 자우리보단 곳. 이디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던 이중섭 화배. 이디서 이중섭이 예술혼을 표현한 거대한 작품을 만나게 되는 뒤에 작품 번호 26, 개와 아이들, 그리다 이유다. 자구리 바닷곳은 이중섭 화백이 한국전쟁 당시 이기로 피난을 와서 가족들과 긴일을 잡아먹으며 허기를 달했던 곳이기도 한 뒤에 이디를 배경으로 개와 아이들, 그리운 제주도 풍경 등이 명작을 그려냅니다. 이중섭이 서귀포 바당을 배려보면 그림을 그렸던 바로 이 장소에 이중섭 화백이 예술혼을 그리며 개와 아이들을 스케치하고 있는 장면을 모티브로 작품을 완성했지 마시. 떨어져 이신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종이에 그림을 그리던 아버지 몸이 애잔하게 전해줍니다. 지금도 자구리 바당꽃은 몰 아이들이 기니를 잡으며 노는 드라마심.